그때 다시 항사 보살과 및 여러 지방의 위대한 아라한들과 항하 모래수와 같은 보살이란 말입니다. 항사 보살은 항하라는 것은 인도의 강이라요. 낙동강보다 훨씬 큰 강이요. 길이도 크고 넓이도 크고 그 간지스 강이 인도를 질러서 중국의 양자강처럼 크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설산서 붙어서 내려온 강인데 그런데 이제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간지스강 항하에 모래수와 같은 그런 보살들과 미 시방세계의 위대한 대아라한들 또는 벽지불 등 그러니까 삼성 성인들이 다 법문을 듣고 싶어 했죠. 벽지불은 내나 연각 독각이요. 함께 원하여 듣기를 좋아하여 부처님의 이 설법 그러니까 사마타 삼마제 선나 능엄견 이 세 가지 뿐이에요. 세 가지를 말한 거요. 능엄정이 능엄정이란 것은 수능엄이 정 아니요 정인데 수능엄에 대해서 저 세 가지를 말한 거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러나 앉아서 침묵을 지키고 떠들면 부처님 설법을 듣기가 안 되었잖아요. 또 공경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 자리에 다 물러가 앉아서 말 없이 조용히 침묵하여 거룩한 부처님의 뜻을 성지는 부처님의 설법의 그 요지를 성기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하시는 설법을 성수하다. 성수란 말은 받든다 그 말이죠.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봤더니 이제 이제 정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는 이제 사마타를 말하여 유심의 본래 원만한 정이 갖춘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경맥수에서는 능엄경 정종분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정종분이 둘인데 첫째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둘로 나가요. 정종분을 경맥수에서는 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셋으로 나가죠. 이제 경중에
여기가 이제 셋으로 나갑니다. 경 가운데는 능엄경 정종분이 이제 감옥이 둘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경 가운데서 묘정의 치와 종을 가축 보이는 거예요. 묘정이라서 순응음이죠. 순응음은 처음과 종말, 치종이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치종이라고 가지요. 그 묘정의 치종을 가추 보인단 말이죠. 경 중에서 묘정의 치와 종을, 치와 종을 가추 보인다. 구체적으로 구시한다. 여기서 이제 감옥이 세 가지 감옥인데 처음에는 뭘 말하겠어요? 이것만 해도 이제 다 알죠. 이제. 이것이 셋이라고 했으니까 사마타하고 삼마지하고 천나 이걸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마타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제 법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마타, 사마타에 대한 설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설 사마타하야 영호 묘심의 본국 원쟁이라. 토까지 달아주는 거. 안 달고 그냥 빡 띄워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첫째는 사마타를 말하여 묘심의 본래 원정, 원만한 정을 갖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사마타를 말하죠. 1번은 사마타고 2번은 삼마제고 3번은 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견도분이죠. 여기는 수도분, 여기는 진과분. 그것이 이제 저 장수나 개완소에서는 다섯 가지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경분, 초도분은 여기에 나와요. 결경분, 초도분은 경후에 능엄경 다섯 가지 경 이름이 나오죠. 그 거기에서 초심자들의 기뇨함을 따로 자세히 밝힌 거, 결상한 거.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50종 변마사 또는 칠취 12유생 다 설명합니다. 육교보 뭐 칩시빈 그것까지 다 설명해요. 사마타하고 삼마지하고 천나를 설명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마타에 대한 설법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부처님이 아난 존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법문이 시작이요. 이제 너와 나는 동기라. 너와 나는 형제간이니까 동기다 그 말이죠. 사촌간이지만은 형제나 다름없이 동기로 동기란 말은 동기간이라고 하죠. 형제간 같은 일가라 그 말이죠. 부모 기분을 조부모 기분을 같이 받았다 해서 동기죠. 정이 철륜과 같으니 같을 균자. 철륜이라고 한 것은 형제간을 의미합니다. 사촌간이지만은 형제간이나 또 같다 그 말이죠. 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 같은 할아버지 밑에 같은 그 조상 아버지만 다르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이 철륜 부자간을 부자간 형제간을 철륜이라고 하죠. 철륜과 같으니 같을 균자. 처음 발심함을 당하여 처음에 이제 중되려고 발심을 할 적에 어떠한 동기로 네가 발심해서
흉이 되어서 이렇게 도를 닦으려고 출가 사문이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처음 발심함을 당하여 나의 법 가운데 어떠한 수승한 모양을 보고 나의 법이랑선 처가열의 처가의 불법 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네가 중이 되었나 그 말이죠. 어떠한 훌륭한 모양을 보고 성이란 말은 훌륭할 성자 수승할 성자 수승한 모양을 보고서 세간의 신중한 은혜를 단박에 버려놓고 말이죠. 세간이란 속세죠. 속세에 매우 깊고 중한 속세에 그 애정을 다 끊고 독신으로 그냥 수도를 한다는 것이 깊고 중한 은혜를 다 버린 거죠. 단박에 버렸단 말이에요. 돈이란 말은 단박돈자, 몰록돈자, 몰록이라고 하는데 단박이라고. 단박에 세간의 깊고 중한 은혜를 어떻게 버렸느냐 말이죠. 그것까지 이제 묻는 말씀이죠. 대화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제가 출가한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애의 30 이상이 승묘하고 수절하사 형체가 빛나고 사무치는 것이 마치 유리와 같음을 보고 부처님은 32가지 모양이요. 부처님은 32가지 몸에 대한 모습이 뛰어난 보통 사람보다 특수한 것이 32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상토같이 나와 있죠. 벌겋게. 그것도 30 이상에 들어가죠. 발바닥도 이렇게 반반하지요. 이런 책상같이 판같이. 또 몸이 금빛이죠. 몸에서 빛이 나지요. 그런 등등이 30 이상이요. 30 이상이 수승하고 미묘하고 특수하고 아주 절이란 말은 가장 뛰어난 것을 절이라고 하죠. 절대 가인이라고. 송도에 삼절할 때이 철자죠. 사화담하고 박연폭포하고 황진이하고 송도는 개성 아니요? 개성의 삼절이 바로 옛날 이조 때. 그것 보면은 사람도 잘나야 할 거예요. 유명해 져야 되죠. 서화담은 도학자로 유명하고 서경대기 황진이는 여자로서 또 얼굴이 잘났고 절세 미인이죠. 박연폭포도 아마 좋은가 보죠. 그건 못 가봤으니까 나는. 박연폭포하고 삼절이요. 송도의 삼절. 그 절자와 같아요. 절묘하다. 절묘란 것은 굉장히 보기도 아름답고 특수하고 뛰어나다는 절묘하단 말이에요. 송도 삼절 하듯이 뛰어난 것을 절경이라고 하지요. 절경. 옛날 단풍으로 유명한 데가 내장산인데 지금은 내장산도 별것도 아니더만요. 지리산 저 노고단 저쪽에 뱀사골 가보니까 그가 참 천하 절경이지만 단풍으로서는. 그래서 부처님은 몸은 투명체, 수정 같아요. 백사같이. 백사라고 뱀이 있죠. 그 전에 광주고속 사장이 백사 잡아주면 버스 한대 주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못 봤는데 백사란 것은 속 창자까지 다 보이고 그냥 유리같이 생겼답니다. 하얗게 되어가지고 그 속에까지 다 보여. 부처님도 몸이 수정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영철이요. 빛나고 사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광채가 찬란한 빛이 나요. 광명이.
그것이 마치 유리와 같음을 보고 유리라는 하얀 수정 같은 거죠. 여기에 그 말이 또 나왔고 다른 데도 이 말이 나와요. 다른 경전에도 다른 명락경 같은 데도. 그러니까 부처님 몸은 일반 사람 몸보다는 특수하지요. 그걸 보고서 저건 보통 속세로서는 도저히 속세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기적을 느낀 거죠.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발심을 해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죠. 항상 스스로 생각하되 아나니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은 부처님의 30 이상 부처님의 그 몸에 대한 모습은 이 요괴로 나은 바가 아니다. 능엄경 법문이 요괴라고 나오죠. 요괴라는 것은 애욕이죠. 아까 것이 저 천나에 대해서도 요괴가 말라지는 것이 도를 징득하는데 가장 최초라고 가지요. 그래서 요괴로 나은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그 거룩하신 빛나는 몸은 요괴로서 생긴 것이 아니고 특수한 그야말로 요괴를 초월한 가장 신성한 청정하고 신성한 그러한 몸이다 말이죠. 능엄경 대의가 뭐라고 하죠? 능엄경 대의. 능엄경 대의도 내게 설명을 안 했네. 능엄 대의. 능엄경은 대의가 있어요. 큰 뜻이. 옛날은 이렇게 했어요. 요괴 때문에. 옛날 사람들 대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엄경 대의를. 고대의 구식이요. 기탁년 발 묘명이라. 이건 옛날식이요. 탁념을 버린다는 것은 탁한 오염, 물든 것을 버린다는 그거죠. 탁념을 버린다는 말은 여기서 말한 요괴 같은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묘명을 바란다. 묘명은 본래 받고 묘한 그 마음자리 진여를 묘명이라고 하지요. 진여 진심 진여를 말하죠. 열애장 묘진여성 그 진여를 개발한다고. 이것은 옛날식 능엄경 대의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능엄경 대의는 그게 아니라 능엄경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지 뭐. 반문 문성하야 이것은 새로 보는 능엄경 대의요. 이건 각성식 능엄경 대의인데 정력소에 입각하고 또 능엄경 법문에 입각해서 이게 더 가장 핵심이 되는 대의라요. 문성을 반문하여 반문 공부 능엄경에서 가장 다른 8만 대장경에서 없는 법문 특수한 법문이 반문 공부거든요. 반문 공부하는 데는 염불도 필요 없고 염불이 불합격당했죠. 태세지 보살의 그 염불법은 반문 공부는 바로 관세음보살이 하시던 그건데 25원통 가운데 반문 공부를 합격시켰죠. 등엄경에서. 다른 것은 24성의 수행방법은 전부 다 불합격이라. 불합격으로 그냥 부처님이나 문수보살이나 다 그렇게 합격을
안 시켰죠? 반문 공부가 가장 그 능엄계에는 핵심이요. 그러니까 화두도 들 필요도 없고 염불을 하지 안 해도 되고 반문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을 반문해서 위대한 큰 원통, 관세무사를 원통교주라고 하죠. 원만이 통한 원통이나 원각이나 같은 말이요. 원각경에서는 이걸 원각이라고 그랬죠. 원각. 원각이 바로 원통이요. 원통하다 하니까 무슨 세상에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원통한 발음은 그와 같지만은 원각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성을 반문하여 돌이켜 들어서 큰 원통을 얻는 것이 능엄경 제의라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요게 처음에 아란존자가 마등가하고 만나지게 되어가지고 마등가 음실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탁념을 말한 거죠. 그것보다는 저게 더 낫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의 그 삼십이상은 요괴로 생긴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요괴의 기운은 욕기는 추탁하여 거칠고 탁하단 말이죠. 쿠키한 냄새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람 인체도 그렇고 농어진도 그렇고 피와 살도 다 그런 그 호르몬 같은 것도 다 탁하지 않아요. 냄새가 쿠키하죠. 생선같이 말이죠. 생조가 교구하며 비린내 생자 누린내 조자 비린내 누린내 피도 비린내가 나고 사람은 호르몬도 비린내 같은 거 나잖아요. 그리고 조라고 하는 것은 누린내 조자 노랑내라고 하지요. 저런 지방길 저 미키한 그저 무슨 소나 돼지나 저런 닭 같은 거닭저 켄터키 것이 굽는 옆에 가면은 노랑내 아주 영안 좋지요. 나는 골이 아파서 그 앞으로 지나가기 영 싫던데요. 그와 같이 사람 인체의 그 욕기가 그렇다 말이죠. 교구란 말은 서로 얽히고 얽혔다. 얽히고 설켜서 그런 더러운 것으로 부정, 그래서 부정관을 가지요. 인체가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정관을 닦는 게 있잖아요. 그건 바로 부정관이라고 해서 탕념을 뜻하죠. 탕념. 그래서 누린내, 비린내 생자, 비린내와 누린내가 얽히고 설켰으며 농혈이 참나나야 고름 농자요. 고름과 피가 얽히고 참나니라고 해서는 섞였단 말이죠. 섞여서 어지럽게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켰다가 말이죠. 그래서 능히 성정 묘명한 자금광 출혈 능히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말이죠. 성정 묘명이라 한 것은 수승하고 훌륭하고 청정하고 묘하고 밝은 부처님의 삼십이상 거룩한 몸이 빛이 나고 광채가 찬란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그러한 자금광취라는 부처님 몸에서 나는 빛을 자금광이라고 합니다. 약간 황금보다 더 진한 것이 자금이죠. 그런 자막 금색신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자금광취라고 그래요. 자색이 나는 자색 금빛깔이 나는 그런 무더기 주자 그런 무더기를 부처님은 그 광명 광취를 광명의 그 자금광취를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게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으로써 가랑하여 그래서 부처님을 못내 사모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아서 말이죠. 가랑이란 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또는 신앙을 하고 앙모해서 말이죠. 우러러 봐서 종불체락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머리를 깎은 나이다. 머리를 깎으면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삭발한 것을 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발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난존자의 출가 동기요. 예? 그런데 어찌다가 요괴의 속을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잖아요. 뭐든가 하고 같이. 아난의 본심은 아니었죠. 사비라 천범천 주문에 끌려가지고 그야말로 참 최면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